힘을 빼는 방식과 원리만 알면 훨씬 더 쉽게 비거리를 늘리실 수 있습니다. 힘을 주고 있을수록 느려지고 힘이 빠질수록 빨라져요. 클럽이라는 도구를 봤을 때 가장 멀리 위치한 데 무게가 있죠. 이 무게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볍게 만드냐가 힘을 빼는 원리거든요. 내가 얘를 무겁게 들면 내가 힘을 뺄 수가 없겠죠. 원리는 지렛대인데 작은 힘을 이용해서 무거운 무게를 들는 도구이죠. 지렛대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무게가 내 몸 중심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무게를 내가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지렛대 원리를 이해하셔야 좀 더 쉽게 헤드를 던질 수 있고 쉽게 헤드를 백스윙으로 들 수 있습니다. 힘을 뺄 때 가장 중요한 건 백스윙에서 어떻게 힘을 빼냐거든요. 힘을 빼야지 내가 던질 때 더 빨리 던질 수 있으니까. 지렛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직적인 포지션에서의 지렛대도 필요하고 수평적인 상태에서도 지렛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수직적인 상태는 그립이 제일 중요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린 그립,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잡지 마라, 세 손가락으로 잡으면 힘으로 내가 들어야 된다, 근데 세 손가락이 아니고 두 번째 손가락 걸고 받침점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올바른 그립이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손가락은 사실 오른손이 들어오면 상관이 없어져요. 중요한 포지션은 이 끝 지점에서 내 왼손이 걸려있는 지점인 거고 오른손이 들어오면 받침점이 왼손보다 오른손이 더 헤드에 가깝기 때문에 오른손이 받침점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느낌의 움직임이 내가 수직적으로 움직이는 동작인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이 내 헤드를 수직적으로 그럼 이렇게 들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테이크백이라는 동작 자체는 내 몸통의 회전에 의해서 내 오른손은 뒤로 가고 왼손은 앞쪽으로 가는 동작을 할 때 자연스럽게 그 지렛대가 써지면서 헤드가 땅에서 내 허리 높이까지 올라오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1번 지렛대의 원리인 거고 그러면 백스윙 탑에 왔을 때 우리가 오른손 쟁반 받쳐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오른손이 옆면에 받쳐졌어요. 근데 왼손을 놨을 때도 왼손 손바닥은 옆면을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 형태 보시면 페이스를 내가 지렛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형태가 되죠. 이게 2번 지렛대입니다. 그러면 그립에서 움직이는 건 클럽의 위아래 면을 움직이는 지렛대인 거고 내가 백스윙의 탑에 간 순간부터는 이제 클럽의 측면 왼쪽 옆면과 오른쪽 옆면을 양손이 만들고 있는 이게 2번 지렛대인데 실제로 2번 지렛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면 보세요. 내가 어드레스를 했는데 헤드가 타겟 쪽으로 나가려고 할 때 힘을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옮기는 방식이 있는 거죠. 그립과 헤드를 같이 움직이는 방식이 있는 거고 헤드와 그립을 반대로 움직이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옮길 때 힘을 생각해 보면 얘보다 얘가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죠? 이게 지렛대인 거예요. 무게를 움직이는 방식이 지렛대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동작이 생겨야 되는데 제가 엄청 많이 강조드리는 힘의 사용법인 거예요. 이게 수직적인 움직임이고 이게 수평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때 저희는 수평적인 움직임에 훨씬 더 많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게 헤드를 훨씬 더 세게 타겟 쪽으로 보낼 수 있는 방식인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수직적인 거에 집중을 많이 하세요. 헤드를 내리는 거에 있어서. 제가 그 프로님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 했을 때 많은 호응을 얻었거든요. 이 방식이. 클럽이 움직이는 원리는 헤드 중심에 이제 스윗 스팟이 있죠.
그럼 무게중심이 헤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페이스 가운데 무게중심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고 가운데 있는데, 얘는 샤프트가 아래에 있고 무게중심이 제 손 여기쯤 위치한 거예요. 가운데. 그러면 샤프트에서 이 무게중심이 공중에 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불안정한 형태예요. 그래서 클럽을 이렇게 두면 조금만 해도 슉 돌고 앞으로 조금만 해도 슉 돌고 이런 형태거든요. 그립을 잡지 않고 움직이면 얘는 무조건 뒤로 가는 동작이 생기겠죠. 헤드의 무게 관성이 뒤로 가니까 뒤로 가려는 건데, 자, 제가 그립을 잡고 움직이면 그 동작이 안 보이죠. 내 눈에 안 보일 뿐인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인다는 말은 무게중심이 내가 그립을 잡고 움직일 때 따라온다는 말이죠. 그 말은 닫히려는 성질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어요. 수평적으로 움직일 때. 근데 보세요, 무게중심을 내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이러면 닫히려는 성질이 없어요. 왜냐면 무게중심과 앞에 밑에 받치고 있는 점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근데 내가 백스윙을 했어요. 이렇게 내리려고 해요. 그럼 닫히려는 성질이 없죠. 그러면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닫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얘를 수평적으로 이렇게 쓰려고 해요. 그럼 이미 클럽 헤드는 닫으려는 성질이 엄청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 동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수평으로 보내려는 동작 하나만으로 닫히려는 성질을 만들 수 있는 건데, 내가 수직으로만 클럽을 사용하려고 하면 닫아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두 동작이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냥 수평적으로 클럽을 사용해야 되는데, 백스윙을 하셨을 때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놓으면 그냥 지금 제 페이스 안 움직였죠. 아예 가만히 있었는데, 아마추어 분들이 여기서 백스윙해서 손가락을 놓으라고 하면 이렇게 다 돌아가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무게중심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놓으면 헤드는 이렇게 뒤로 가려고 하는 동작이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보실 때 이렇게. 근데 내가 양손 바닥이 얘를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요. 서로 비비는 방향에서.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유지만 하고 있을게요. 유지만 하고 있고 내려와도 헤드는 닫히려는 성질이 만들어져요. 얘도 똑같이 무게가 가려고 하는 걸 내가 잡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뒤틀림이 생겨져 있어서 헤드가 닫히려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분들, 볼 스피드 60 이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대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헤드를 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헤드가 열려서 돼 있고 공이 맞을 때 비껴 맞는 느낌이 자꾸 나는 거예요. 헤드가 눌려지고 닫아지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고 하면 내가 돌리는 동작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골프를 치는데 이 페이스를 내가 돌리고 열고 하는 이거에 집중을 하면 골프는 너무 어려워요. 여기서 저희가 데이터를 볼 때 뭐 페이스 앵글 1도, 2도, 3도, 4도인데 그 각도를 각도계로 보면 진짜 작거든요. 근데 매번 칠 때마다 내가 그걸 손으로 감으로 느껴가지고 열고 닫고를 한다 하면 공은 계속 그냥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페이스가 셋업 할 때 잘 잡고 그 모양 그대로 잘 오면 돼요. 그때 필요한 게 이제 백스윙 탑에서의 2번 지렛대를 하는 방식인 거죠. 2번 지렛대가 잘 만들어진다고 하면 칠 때 헤드가 타겟 쪽으로 날아가게 던져지는 동작을 하게 만드는 게 2번 지렛대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지렛대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게 다시 정리해드리면 그립 잘 잡아서 받침점과 힘점이 생기는데, 힘점을 잘 만들어 놓고 내 몸통과 함께 테이크백을 하면 이렇게, 이게 이제 1번 지렛대가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이 백스윙 탑으로 갔을 때는 양쪽 클럽의 옆면이 2번 지렛대가 되고, 옆면을 던져지는 동작을 하면 무조건 닫히는 느낌과 클럽이 타겟 쪽으로 날아가는 느낌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힘 빼는 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힘 빼는 원리가 이 동작이 없으면 뺄 수가 없습니다. 힘을
1번 지렛대를 모른다고 하면 헤드가 굉장히 무거워지고 저항이 커지고 끌어당길 때 힘들게 되고 속도가 안 나게 되는 이런 악순환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는 그립 잘 잡으시고, 두 번째는 테이크백 잘 하시고, 테이크백도 이 지렛대 생각하시면서 딱 테이크백 잘 하시면 되게 가벼워지고, 그러면 테이크백 이후에 백스윙 동작에서 힘을 뺄 수가 있어요. 근데 테이크백을 할 때 지렛대를 사용하지 못해서 헤드가 무거워진다 하면 테이크백부터 백스윙 탑까지 헤드는 점점 무거워질 거예요. 그럼 이제 내리는 다운스윙 전환하는 구간에서 힘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고 임팩트 때는 힘 전달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 자체를 지렛대를 잘 만드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렛대를 잘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죠. 방금의 느낌이 뭐냐면 가다가 점점 이 무게가 무거워지고 다운스윙 초기에 이제 힘을 다 써버린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근데 지금은 힘을 많이 쓴 느낌일 거예요. 힘을 쓰는 느낌만 한번 보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운스윙 때 힘을 많이 쓰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렛대를 잘 사용하게 되면 탑에서 다운스윙 구간이 부드러워져요. 왜냐면 여기 저항이 크지 않거든요. 테이크백 때 모양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지만 얘가 실제로 받고 있는 힘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여기서 가벼워지고 빨라지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방금 힘 쓴 느낌이 완전 다르죠? 다르죠. 이건 훨씬 부드럽게 친 것처럼 보이죠? 힘이 훨씬 더 안 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어떤 구간에 힘을 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운스윙, 테이크백 이후에 힘이 빠지고 다운스윙 초기에 힘이 빠지는 게 속도를 내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스타트 때 지렛대를 이용하는 거고, 스타트 때 지렛대가 나와줘야 테이크백 이후에 힘이 빠지고 다운스윙 이후에 가벼워질 수 있어요. 이러면 훨씬 다르죠. 힘을 아까 팍 쓴 느낌이랑 그냥 부드럽게 쓴 느낌이랑, 그래도 헤드가 전달되는 힘은 훨씬 더 큰 거고, 우리는 어디다가 힘을 쓰고 어느 시점에 힘이 빠질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힘을 빼는 게 여기서부터 힘을 빼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힘을 다 뺐어. 이렇게. 여기까지 힘을 다 뺐어. 여기까지 힘 빼고 이렇게 그냥 아무 힘 없이 들면 이 이후에 헤드가 제일 무거워지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힘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힘 다 줘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구간에 힘을 빼는지 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실제로 멈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백스윙을 하고 내가 진짜 딱 멈춰서 헤드를 딱 던지는 느낌으로 감속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감속이라는 개념을 지우셔야 돼요. 브레이크가 실제로 튕겨 나오는데 얘가 튕겨 나오는 게 내가 멈춰서가 아니에요. 이 멈추는 방식이 탁! 이런 동작이 아니라는 거죠. 데리고 오다가 내가 탁! 이 동작으로는 얘가 세게 안 튀어나가요. 내가 백스윙을 했어요? 그럼 돌아오는 걸 얼마만큼 빠르게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이만큼 내는 속도에서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헤드가 나가는 속도는 되게 작아요. 우리는 힘을 그냥 여기에서 여기까지 끝까지 쫙 써야 되는 거예요. 클럽이 내가 오다가 이렇게 나가는 동작이 아니고 이렇게 나가는 동작이 돼야 헤드는 나가는 거예요. 얘는 묶여 있기 때문에 튕겨 나가요. 내 어깨가, 내 척추가 움직이지 않는 한 지금의 이 포지션보다 더 왼쪽으로 갈 수가 없고 뒤로 가게 돼 있죠. 그러면 어드레스에서 백스윙을 하면 왼쪽 어깨가 들어왔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뒤로 가는 동작을 하게 되는데 클럽의 입장에서는 내 어깨가 계속 왼쪽으로 가면 헤드는 계속 뒤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내 척추가 있기 때문에 어깨가 뒤로 갈 때 헤드는 튕겨나가는 동작을 하거든요. 이 동작이 몸통에서의 감속, 내 헤드가 가속되는 순간인데 보통 많은 분들은 와서 어깨를 그냥 여기다가 멈추시고 헤드를 던지는 거죠. 제가 쪼그려 앉아서 제가 이 왼손을 가지고 이 스틱을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 볼게요. 근데 하나는 오다가 제 손을 여기서 멈추는 느낌으로 가속을 하는 거고 하나는 내 손을 뒤쪽으로 하면서 가속시키는 방식이에요. 지금 제가 손을 이 구간에서 멈추면 헤드는 여기서 가속이 많이 나오고 있고 내 손을 뒤쪽으로 했을 때는 여기서 소리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팩트를 하는 공에서 최대 속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뒤쪽으로 움직여서 헤드가 타겟 쪽으로 나가는 느낌이 필요한데 저희가 손을 실제로 여기서 멈추고 몸도 멈추고 헤드를 던진다 하면 오른쪽에서 최대 속도가 나게 돼 있거든요. 골프라는 스포츠의 특성은 공을 타겟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타겟이 왼쪽에 있어요. 측면에 있는 타겟에 내가 공을 보내는 동작을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이 도구가 힘을 받는 구간은 타겟 쪽이어야 돼요. 당연하겠죠. 내가 바닥 쪽이 목적이라고 하면 바닥 쪽으로 힘을 쓰는 거고 이 도구를 타겟이 목적이라고 하면 이 도구를 타겟 쪽으로 써야 공이 그쪽으로 날아가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내가 멈추면서 헤드를 여기서 던지면 공에서 힘 전달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공에다가 포커스를 많이 두시는 거예요. 근데 골프 비거리를 쉽게 늘리기 위해서는 클럽을 어떻게 하면 타겟 쪽으로 힘을 많이 쓰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내 몸의 감속 또한 그 관점에서 내 어깨가 멈추고 내 공의 목적으로 헤드를 던지게 되면 클럽은 여기서 그냥 힘을 써버리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클럽을 타겟 쪽으로 쭉 써주는 느낌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희가 비거리를 늘릴 때 좋은 포인트가 뭐냐면 내 헤드 면은 생각을 안 하세요. 그냥 던지기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클럽의 헤드는 면으로 이렇게 생겨져 있죠. 내가 멈추고 던진다 하면 이 면은 무조건 이 회전이 엄청 많아지죠. 내가 던지는데 면을 유지하려고 하면 무조건 스쿱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식이. 그러면 손바닥으로 봤을 때 이 공에 충격을 줘야 된다고 할게요. 이렇게 충격을 주는 게 아플까요? 이렇게 충격을 주는 게 아플까요? 당연히 면이 이렇게 주는 게 훨씬 더 아프겠죠. 그러면 내가 공을 이 클럽의 면으로 최대한 아프게 때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 몸 동작은 자연스럽게 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깨를 멈춘 상태에서 손으로만 하게 되면 느낌은 빠른 것 같아요. 뭔가 손목을 탁 치면서 이렇게 탁 하는 느낌이. 근데 실제로 공에 충격되는 양은 작거든요. 그러면 올바르게 하는 방식은 척추를 기준으로 어깨, 손, 헤드라는 세 점이 돌아갔다가 돌아오는 동작이에요. 근데 임팩트를 할 때 척추에서 내 왼쪽 어깨가 뒤로, 여기가 이제 끝 지점이니까 회전을 하면 뒤로 움직이는 동작, 내 손도 약간 끌려오는 동작에서 헤드와 내 어깨와 손이 일직선상에 이렇게 딱 됐을 때 단단한 벽이 되는 거고 오른손이 옆면을 이렇게 딱 받쳐주는 형태에서 공의 임팩트를 전달할 때 이제 힘 전달이 딱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실내 연습장이든 턱 같은 걸 한번 찾아보세요. 내 손으로 이 페이스를 이 턱에다가 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옆면을 누를 때는 내 몸의 동작이 이런 형태로 나오셔야 돼요. 돌면서 이렇게. 그래서 눌러보고 실제로 그 방향으로 쳐보려고 하시면 공이 눌려지는 느낌이 좀 더 좋아지실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정말 내 가슴을 멈추고
헤드를 던지는 느낌으로 스윙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클럽의 면은 항상 뒤틀릴 수밖에 없고, 뒤틀릴 때 공에 충격되는 양 자체가 작아지니까 비거리가 늘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이 휘어져요. 비거리가 느는데 휘어져서 못 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멀리는 가는데 죽는 거죠. 비거리가 늘면 공은 더 똑바로 가야 돼요. 실제로 이제 저희 골프공도 이 스펀지볼처럼 이렇게 찌그러지는 동작을 하죠. 그러면 내가 공을 많이 찌그러뜨릴수록 펴지는 힘이 커진다는 말이, 이게 볼 스피드가 커진다는 말이거든요. 얘가 펴지는 건 직진성이에요. 많이 찌그러질수록 펴지기 때문에 공을 많이 찌그러뜨리지 못한다고 하면 직진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을 많이 찌그러뜨리는 느낌의 임팩트를 하셔야 자연스럽게 볼 스피드가 많이 나는데, 단순히 그냥 헤드의 속도만 생각을 하시고 내가 내 느낌에 탁 하는 느낌으로 했을 때 비거리를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속이라는 건 실제로 내가 멈추는 게 아니고 내 어깨가 뒤로 움직일 때 헤드가 또 앞으로 가려는 성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감속이지, 내가 진짜 다 멈추고 이렇게 됐을 때는 순서가 항상 역전돼 버려요. 내 헤드가 가고 손이 가고 어깨가 가는 순서로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항상 임팩트 때는 일직선이 되고, 이 이후에 헤드가 역전되고 손이 넘어가고 어깨가 넘어가는 동작이 생겨야 되는데, 내가 미리 멈춰버리고 아니면 등을 쥐고 던져버리면 헤드, 손, 어깨 순으로 임팩트가 생기겠죠. 그러면 안 되고, 항상 감속이라는 거는 회전에 의해서, 나는 그러면 할 거는 그냥 회전만 하고 계시면 돼요. 축만 지키고. 근데 내 축을 움직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끌고 가서 슬라이스가 나는 초보자 분들이 계시거든요. 되게 내 축을 옮기니까 헤드가 안 나가는 거예요. 내 축을 유지한 상태에서 올바르게 내 몸통이 뒤쪽으로 회전되면, 그냥 제가 그냥 한 손만 잡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도 헤드가 나가려고 하는 모션이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포인트는 내 축을 지키고 내 몸통이 제자리에서 뒤쪽으로 움직여지는 동작을 하셔야 돼요. 이때 제가 팁을 드리면, 내 오른손을 왼쪽으로 이렇게 뻗어 보려고 하세요. 이렇게 뻗어 보려고 할 때 내가 몸통을 안 움직이고 얘를 뻗으려고 하면 힘을 실을 수가 없겠죠. 펀치도 내 몸통이 써지면서 나가야겠죠. 그러면 순서를, 이 동작을 반복해보면 내 몸통이 자연스럽게 뒤로 가면서 오른손을 앞쪽으로 내려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생기실 거예요. 이게 몸통이 제자리에서 뒤로 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면 당연히 엄청 이상할 거예요. 엄청. 이 느낌으로 해보시고, 그러면 클럽도 내 몸통이 뒤로 갈 때 오른손이 던져지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아까 지금 제가 그냥 보여드렸던 모션이랑 같은 모션이죠. 이 동작이. 그러면 그런 느낌을 살리셔가지고 볼을 칠 때 공이 찌그러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내 손이. 착 눌러지는 느낌이 나는데, 눌려친다라는 개념이 아이언을 땅 쪽으로 눌려치는 게 아니고 페이스, 드라이버 페이스가 공을 옆면에서 눌려치는 이미지가 나실 때 볼 스피드가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속이라는 것 자체가 탁 이런 느낌 절대 아닙니다. 회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몸에 감속이 일어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헤드는 가속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지 내가 실제 탁 멈추는 게 아니다. 힘을 못 빼서 그렇죠. 이 팔의 힘이 준 상태로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면 정말 슬라이스가 당연히 나는 건데, 매달려 있는 친구들이고 이 왼팔과 내 클럽은, 그럼 내 몸통이 뒤로 갈 때 헤드는 튕겨 나간다 그랬잖아요. 헤드가 튕겨 나가면 내 왼팔은 펼쳐져야 돼요. 근데 내 왼팔이 주도적으로 뭔가 힘을 쓰게 되면 이제 클럽은 내가 힘 쓴 방향으로 와버리니까 당겨지는 느낌이 나겠죠. 이렇게 나오면 이제 슬라이스가 나겠죠. 이렇게. 근데 이것도 제 머리를 보시면 축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쪽으로.
축이 있는 형태에서 내 몸통이 뒤로 자연스럽게 움직였을 때 헤드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그냥 돈다 생각할 때 축이 없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 이런 느낌의 슬라이스가 나실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도는 느낌을 많이 할 때 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아까 그랬죠. 제가 공의 옆면을 옆으로 치는 느낌과 축을 유지하고 뒤로 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헤드는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보이셨나요? 제 몸 동작이 앞에 거랑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축을 갖고 도는 느낌, 축을 그냥 같이 도는 느낌이고, 뒤에 거는 축을 유지하고 내 몸통이 올바른 방향으로 회전한 느낌. 이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 차이를 느끼시면서 끝까지 이렇게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지금 제 축은 딱 유지돼 있고 몸통이 돌면서 헤드가 나간 느낌. 볼 스피드 60을 넘기지 못하시는 분들과 65를 넘기지 못하는 분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빨간 막대기, 파란 막대기거든요. 이제 이 막대기는 두 개의 막대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막대기 끝, 파란 막대기의 끝이 클럽 헤드라고 할게요. 그럼 이 헤드가 속도를 낼 때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냐면, 각이 만들어졌다가 각이 펼쳐지는 원리로 속도를 만들게 돼요. 근데 이 각이 없다고 하면 제가 움직이는 팔의 힘이 엄청 많아야겠죠, 이렇게. 근데 각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제 팔이 많이 움직여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항상 파란 막대기가 빨간 막대기보다 많이 움직여요, 이런 느낌으로. 근데 빨간 막대기가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파란 막대기는 이 목적지까지 올 수가 없고 오른쪽에서 이제 힘을 써버리고 끝나버려요, 이렇게. 이러면 목적지에 있는 공에 힘 전달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빨간 막대기가 갔다가 돌아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빨간 막대기가 이제 저희의 왼팔이 되는 거고, 파란 막대기가 클럽이 됩니다. 그러면 내 왼팔과 클럽이 각 없이 움직이게 되면 속도를 내기가 어렵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올라갔다가 자연스러운 각이 되고 헤드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중 진자로 헤드가 움직이려고 하면 왼팔이 항상 움직여야 돼요. 근데 대부분 엄청 많은 분들이 볼 스피드를 늘릴 때 헤드만 집중해서 헤드를 던지려고 하시거든요. 그럼 여기서 헤드를 던지는 거예요. 헤드를 이렇게 던지면 이런 느낌의 동작이 생기는 거죠. 저희는 이 각도가 많이 유지돼 있고 순간 펼쳐질 수 있는 게 가장 큰 힘을 만들게 돼요. 각이 미리 펼쳐져 버리면 끝의 속도가 많이 나지 않고, 이 각 자체가 많이 유지돼 있다가 순간 탁 펼쳐질 때 헤드의 속도가 맥스로 많이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왼팔과 클럽의 각을 많이 유지시켜 두다가 펼쳐지는 동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65를 넘지 못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게 다 엄청 빨리 펼쳐지는 분들, 그래서 힘 전달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럼 미리 얘가 펼쳐지면서 던져지는 동작을 이미 다 해버린 거죠. 그럼 나는 힘을 많이 쓰는 거예요. 백스윙을 했다가 이렇게 되게 힘들게 때렸단 말이죠. 근데 공에는 실제로 힘 전달이 안 되죠. 근데 되게 부드럽게 내 각도가 유지돼 있다가 각이 탁 펼쳐지는 느낌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이 볼 스피드 자체가 더 늘어나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헤드가 속도를 내는 거의 원리가 저 막대기 두 개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막대기가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는 느낌이 필요해요. 왼쪽 이 왼팔이라는 막대기가. 근데 하나 키가 있고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이 왼팔이라는 막대기가 움직일 때, 이 동작을 보여드릴 때 위에 제가 손가락 하나 잡고 가운데 하나 잡았죠.
이 점 두 개가 이 막대기 두 개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점 두 개가 얘가 왼팔이니까 왼쪽 어깨가 되는 거고 이 왼팔과 클럽을 연결하는 게 내 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가운데를 꽉 잡아 볼게요. 꽉 잡고 움직이면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손이 꽉 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어깨가 움직여 볼게요. 같이. 그러면 막 이상한 대로 매번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 어깨라는 점도 되게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동작인 거예요. 그러면 내 왼쪽 어깨가 이 막대기가 내려올 때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또 속도를 잘 못 내죠. 이 빨간 막대기가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왼쪽 어깨가 안정된 상태여야지만 빨간 막대기가 잘 움직이게 되고 파란 막대기가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션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보면 왼쪽 어깨가 조금 더 조용하게 이렇게 조용한 상태에서 내려와서 헤드가 빠져지는 동작을 하면 힘을 쓰지 않아도 66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65를 넘긴다 하는 거는 이 막대기의 관계를 이해만 하셔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70을 넘긴다 하는 문제는 조금 더 리듬과 템포만 올려주면 되거든요. 막대기가 내려오고 튕겨나가는 동작이잖아요. 막대기가 내려오고 튕겨나가는 동작. 그때 내 왼쪽 어깨가 내려온 상태에서 왼쪽 어깨가 살짝 뒤로 비켜주기만 하면 얘가 튕겨내는 동작을 하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템포와 리듬을 살려서 내려오고 도는 동작을 반복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고 돈다. 근데 지금 피디님 보실 때 제가 완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 동작이 아니고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션이죠. 이렇게 내려오고 돌아가고. 그러면 반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보통 이걸 아마추어 분들에게 시키면 이렇게 하시거든요. 100%예요.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연습은 양쪽이 거의 같은 느낌의 연습이었어요. 이렇게 얘가 헤드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얘가 바이킹이라고 할게요. 끝지점에 속도가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양쪽은 속도가 결국은 0이 돼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속도가 나요. 왕복 스윙을 하게 되면 양쪽의 속도가 끝지점에서 느려지고 다시 빨라지는 게 무게에 의해서 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 끝지점에서 속도가 줄어들었다가 탁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볼 스피드가 안 나는 분들은 다 끝지점에 속도가 많이 나요. 그래서 왕복 스윙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까 이중진자를 하는 동작 자체도 펼쳐지면 안 된다 그랬죠? 각을 유지하면 헤드는 내 몸 가까이에 있어요. 그러다가 내 몸통이 돌아나가는 것과 함께 헤드가 튕겨나가는 거고 제가 이 정도로 그냥 툭 쳐볼게요. 내려오고 돌아나가는 동작이에요. 그럼 이제 70이 생기는 거죠. 클럽 속도가 늘어나는 게 아까 그 빨간 막대기, 파란 막대기를 생각하셔서 순서가 맞아야 되고 그 순서를 움직일 때 내 어깨가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 동작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연습 방법 중에 하나가 막대기를 생각하면서 연습 스윙을 하는 것과 끝지점의 무게를 조용하게 만들면서 왕복 스윙을 이렇게 해보시는 거. 해보시면 아 왕복 스윙 진짜 쉬워 보이는데 따라해보세요. 잘 안 되실 거예요. 제가 했을 때 바로 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아직. 요거까지 했는데 볼 스피드가 안 늘어난다.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런 분들은 백스윙 탑에서 힘을 빼지 못하는 경우예요. 백스윙 탑에서 전환되는 구간에서 힘을 주는 분들은 거리를 잘 못 늘려요. 백스윙 탑에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항상 힘이 빠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힘이 빠져야 내가 헤드를 팍 할 수 있는데, 1회도 거리가 안 느는 분들은 스피드 트레이닝을 하는데, 스피드 트레이닝은 가벼운 걸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최대한 빠른 속도를 경험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가지고 엄청 빠르잖아요. 빨라지는 걸 여러 번 반복한 다음에 드라이버를 잡고 연습을 하면 드라이버가 엄청 무겁게 느껴져요. 근데 내 몸은 그 빠른 속도를 쫓아가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내가 똑같은 손에 막대기란 걸 잡았으니까 쟤처럼 휘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엄청 가장 빠른 속도를 다시 꺼내려고 하다 보면 무거운 걸 잡았지만 조금씩 속도가 오르거든요. 대신 여기서는 몸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몸에 대한 충분한 웜업이나 훈련들을 하신 상태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75는 넘기기가 쉽지 않지만 70을 넘기실 수는 있어요. 스피드 트레이닝 하시면 같은 볼 스피드더라도 네. 비거리가 다르게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스핀양이죠. 스핀양. 발사각. 발사각. 네. 발사각과 스핀양인데, 발사각과 스핀양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어택 앵글과 다이나믹 로프트라는 데이터거든요. 그러면 어택 앵글이 가파르고 다이나믹 로프트가 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스핀양이 많다는 말이고 볼이 뜬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볼이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이나믹 로프트는 조금 줄이고 이 어택 앵글 자체는 높여서 이 폭이 좀 좁아진 상태로 이렇게 가야지 멀리 가거든요. 그 말은 자, 공에서 이제 면이 조금 더 측면에서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공의 중심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T에 올라가 있죠. T에 올라가 있으면 충분히 중심점에 근처 혹은 중심점보다 낮은 상태를 이렇게 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내가 중심점보다 힘이 받는 방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각도로 많이 때린다 할수록 스핀양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클럽을 움직일 때 옆면에서 가야 돼요. 근데 헤드가 위쪽 막대기가 안 움직인 상태에서 펴지는 상태면 지금 같은 내려가는 동작을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내려와서 둘러가는 느낌에 옆쪽으로 접근하는 느낌이 나셔야지 스핀양이 줄면서 볼이 더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볼 스피드는 많이 나는데 스핀양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자꾸 클럽을 조금 더 수평적으로 옆쪽에서 나오려는 느낌을 만들 때 포인트가 왼쪽 어깨를 축으로 왼팔이 내려오는 동작과 몸이 수평으로 돌아나가는 동작이 같이 되셔야 돼요. 내리고 여기서 몸통 안 돌리고 던져버리시잖아요. 그러면 보시면은 로프트가 누워지면서 이렇게 뜨는 공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하나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돌기만 하면 된다. 등지고 내려와서 뒤에서 던지면 된다. 근데 두 개가 다 나와야지 골프 스윙이에요. 내려오고 돌아나가는 거. 이게 이제 타이밍에 맞게끔 탕 이렇게 나와야지 좋은 스윙이 되는 거지,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던지거나 도는 것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장타자들 혹은 선수들이 시키면 선수를 다 쉽게 하는데 아마추어 분들은 다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백스윙을 멈추는 거예요. 백스윙을 멈추는 걸 아마추어 분들은 못하세요. 근데 선수들은 누가 와도 시키면 다 쉽게 따라 하거든요. 자, 제가 두 가지 멈추는 동작을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가 이렇게 멈추는 동작, 두 번째가 이렇게 멈추는 동작이에요. 다르죠? 멈추는 게 지금 이제 첫 번째 보여드린 건 멈췄을 때 움직여요. 근데 두 번째 보여드린 거는 멈췄을 때 조용하죠. 이 부분이 비거리에서 엄청나게 차이를 많이 만들어요. 조용하게 멈출 수 있어야 되고, 백스윙 탑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클럽의 속도가 0이 된다가 백스윙 탑인 정의예요. 그러면 클럽의 속도가 0이 되면 반대쪽으로 속도를 점점 점점 낼 수가 있는데,
내가 클럽의 속도가 0이 되는 시점을 느끼지 못하거나 맞추지 못한다 하는 건 클럽은 가고 있는데 나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반된 포지션에서 저항을 만들게 돼요. 그럼 그 저항을 이길 수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조용해야 돼요, 멈췄을 때. 근데 흔들린다 하는 거는 내가 멈출 때 나만 멈추고 클럽은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멈추는 것과 클럽이 움직이는 게 같이 0이 돼야지 백스윙 탑에서 탁 조용하게 멈춘 동작을 볼 수 있는데, 나는 가다가 빨리 멈추고 클럽은 계속 가고 있으니까 반동이 생기면서 흔들리는 거거든요. 롱드라이버 같은 선수들은 갔다가 클럽이 가고 있는데 반대로 출발하면서 이 레깅이라는 동작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이 각이 진짜 많아지지만 이 각을 순간 펼쳐내는 힘이 있거든요. 그 힘이 있다면 괜찮아요, 할 수 있는데 대체로 그렇지 못하시고, 그래서 백스윙 때 탑에서 멈추는 연습을 꼭 해보셔야 되는데 처음엔 느리게 해야 돼요. 엄청 부드럽게 헤드가 가는 속도도 느리게 하면 천천히 가면 백스윙 탑에서 멈추는 걸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속도를 올려보는 거예요. 조금씩 속도를 올려도 돼야 되고 엄청 빨리 가도 돼야 돼요. 이거는 내가 클럽하고 관계를 하는 거거든요. 클럽이 빠른 속도로 간다 그러면 내 몸도 그에 맞춰서 잘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걔랑 같이 항상 클럽하고의 관계를 잘 해야 돼요. 얘랑 관계가 안 좋으면 골프를 잘 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얘가 항상 갑이죠. 그러니까 내 몸을 주체로 뭔가 계속 느끼거나 하기보단 내가 클럽을 느끼려고 자꾸 하셔야 돼요. 어? 클럽이 여기에 있네? 여기에 있네? 여기에 있네? 얘가 이제 멈추네? 나도 멈추고. 근데 보통은 대부분이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턴을 할 때 같은 힘의 양으로 끝까지 턴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힘의 양도 스타트 때 가장 많고 점점 줄어가야 돼요. 백스윙 탑으로 갈 때. 근데 힘의 양을 끝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몸은 앞으로 오려는 반동이 생겨요. 탄성이. 힘의 양이 스타트 때 갔다가 점점 줄어야 되는 거예요. 헤드도 마찬가지인 거죠. 헤드의 힘도 속도가 점점 줄어야 돼요. 스타트 때 속도가 나면 점점 줄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은 테이크백에서부터 속도가 점점 늘어요. 테이크백을 부드럽게 하고 여기서부터 점점 속도를 늘려가시니까 탑에서 휘청거리는 동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테이크백에서 여기는 속도가 주는 구간이지 내가 하는 구간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이제 실제로 헤드를 던지는 동작을 하거나 아니면 내 몸의 힘을 지속적으로 쓰기 때문에 테이크백에서부터 여기 속도 계속 붙는 거거든요. 그럼 테이크백을 하고 여기서 속도를 줄이는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 그때 멈추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반동을 확 줘야지 비거리가 멀리 나갈 것 같은데. 네. 꼭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반동을 주면 네. 펼쳐져요. 말 그대로 반동이잖아요. 여기서 반동을 주면 펼쳐지는 동작을 하면 막대기가 이미 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속도가 안 나요. 내 몸에 힘이 드는 거를 착각하세요. 다 헤드가 빠르다고. 내가 힘들면 헤드가 빠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 내가 힘을 쓰면 헤드가 빠른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힘이 센 사람들이 훨씬 더 멀리 쳐야죠. 황유미 선수가 멀리 치잖아요. 그죠? 지금 PD님이 황유민 선수보다 힘이 세겠죠? 그러니까 내가 힘을 쓰는 것과 클럽의 헤드의 속도가 나는 거는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헤드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내가 힘을 쓰는 것과는 달라요. 반동을 쓰면 힘이 써지죠, 당연히. 왜냐하면 무거워지거든요, 얘가. 팡! 하는 순간 무거워지니까 내 몸엔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속도는 나지 않는 거예요, 공에서. 그러면 내가 멈췄다가 점진적으로 속도가 쭉쭉쭉쭉 붙어서 여기서 착 하고 헤드가 가속을 착 붙어야지 헤드의 속도가 빨라지는 건데 내가 탁 그러니까 여기 이런 느낌에서 했을 때 여기서 속도가 빠른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반동되는 구간에서 각이 펼쳐지는 구간이 가장 속도가 빨라요. 여기서 펼쳐져야지 헤드가 빠른 건데 반동은 다 여기서 펼쳐지거든요. 펼쳐지는 구간이 제일 빠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더 느려져서 만나는 거예요. 헤드가 반동이 생기는 느낌은 이런 느낌. 멈추지 못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치는 느낌. 이게 이제 힘이 여기서 빠지고 이렇게 치는 느낌. 근데 피디님이 옆에서 계속 보고 계시면 힘의 구간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힘의 구간이 힘이 안 빠지면 여기서 써지는 느낌인 거고 힘이 빠지면 여기는 되게 부드러워 보여요. 구간 자체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힘을 못 빼면 이렇게 힘을 써버리고 끝난 느낌인 거죠. 부드럽게 이쪽이 더 연결되는 느낌인 거고. 포인트는 잘 멈췄다가 점진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냐가 포인트인 거지, 내가 반동을 써서 이제 내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게 속도를 내는 게 아니다. 점진적 속도는 이 톱니가 맞물리는 것처럼 순서가 잘 맞아야 돼요. 전달이거든요. 헤드 끝에 내 힘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안쪽에 있는 내 골반, 내 몸통, 팔의 순서로 헤드가 전달돼야 되는데 그 힘을 쓰지 않고 멈췄다가 팔로만 던지려고 하면 속도는 절대 안 나죠. 절대 안 나고 내 몸통이 점점 회전이 되면서 헤드가 튕겨나가는 동작들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멈췄다가 여기서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동작이 생기고 내 몸이 돌아나가는 동작이 생기는 이 느낌이 반복적으로 힘이 빠지고 돌고 하는 느낌을 이제 계속 타이밍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아예 딱 멈춰요.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고 돌고 지금 같은 연습들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힘이 빠지는 동작을 하는 이유가 클럽을 내 몸통에 걸기 위해서예요. 내 몸통이 회전을 타겟 방향으로 할 때 내 클럽이 내 몸통보다 위에 있어도 힘 전달이 잘 안 되고 클럽이 내 몸통보다 아래에 있어도 내 몸통이 도는 힘이 잘 전달이 안 돼요. 클럽의 샤프트의 라인이 내 아랫가슴 정도에 딱 걸리는 위치, 옆에서 봤을 때 이 정도의 위치가 내 몸통이 돌 때 힘 전달이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동작은 클럽을 내 오른팔과 클럽을 내 몸통과 함께 잘 쓰기 위함이지 내가 그냥 수직적으로 내리는 동작을 무작정 하시면 안 되고 내려오는 동작 자체는 내가 회전을 할 때 내 몸통과 오른팔이 클럽을 더 잘 밀어내기 위한 동작이라고 이해하셔야 되고 그때 헤드가 힘 전달이 훨씬 더 잘 되실 거예요. 힘 빼는 게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느낌으로 해요? 힘 빼는 느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어깨가 조용한 상태에서 손이 내려오는 동작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손을 들고 있으면 힘이 들어가죠. 힘이 이렇게 그러면 후면에서 보실 때 얘가 내려오는 느낌이에요. 그냥 백스윙 탑을 잘 멈췄어요. 보면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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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그래서 롱드라이버는 아까 제가 수직 수평 얘기할 때 롱드라이버는 무조건 수직으로 많이 써요. 8번의 샷에서 한 번만 그 레인지 안에 들어가서 멀리 치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이쪽으로 엄청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거예요. 끝인데 대신 릴리즈를 엄청 많이 해줘요. 손을 돌리는 동작을 비거리를 정말 극대화하려고 하면 그 방법이 맞아요. 여기서 이 힘을 쓰는 게 왜냐면 이 힘이 훨씬 더 간결하고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쉽거든요. 대신 아까 말했던 이 페이스를 돌리는 동작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플레이를 하는 골프를 치려고 하면 로테이션을 시키는 동작으로는 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힘을 그냥 진짜 그냥 멀리만 치겠다 하면 수직으로 내리는 동작을 하고 로테이션 시키시면 돼요. 비거리만을 한다고 하면, 근데 와이파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자꾸 똑바로 멀리 치는 방법을 익히시는 게 제일 좋죠. 백스윙 탑 좀 낮추고. 네. 반동을 쓰면 안 돼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여기서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네, 가능해요. 이거 좀 힘들어요. 짧은 구간에서 해야 되니까. 구간이 이제 제가 표현할 때 헤드가 먼 길을 올수록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이 더 길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점진적으로 대신 멀리서부터 오면 돼요. 차를 따지면 저희가 슈퍼카가 아니고 다 그냥 승용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네. 승용차든 슈퍼카든 다 100km를 갈 수 있어요. 네. 속도를 100km까지 낼 수 있어요. 근데 승용차가 100km를 내려면 좀 더 멀리서부터 밟고 오면 돼요. 그러면 100km를 여기서 만들 수 있죠. 근데 거리, 공까지의 거리가 짧은데 저기까지 100km를 가려면 내가 슈퍼카여야 돼요. 존남 같은 선수들. 그냥 엔진이 슈퍼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짧아도 급가속해서 공까지의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 같은 승용차는 헤드가 공까지 가는 길이가 어느 정도 길어야 속도를 낼 수 있어요. 혹시 골프를 하면서 잘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더보기란 설문지에 남겨주세요. 제가 땡그랑TV 영상 중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의 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